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옵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정말로 심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파란 하늘에 맑은 공기가 일상이었는데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 많이 칼칼하고 파란 하늘을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엄청 위험한 발암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면이나 벤젠 같은 아주 위험한 발암물질과 동급이라는 것이죠. 또 DDT, 무기화합물, 가솔린, 코발트보다도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혈액에 흡수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위험하겠죠.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들 지레 짐작하시겠지만 제목을 보고 오시겠지만 네, 이 새끼들 때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장임석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미세먼지의 중국 비중이 연평균 30~50%나 되고 고농도시의 60~80%나 된다고 합니다. 좀 최근으로 가볼까요? 환경부는 2019년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국내 요인이 24.6%였고 국외 요인이 69~82%로 평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중국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2018년 12월 29일에 중국의 류 려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응? 서울 미세먼지 중국 때문에 아닌데? 어이가 없네 개새끼. 그러니까 개새끼 말을 들으라고 말을 들으라고. 아주 그냥 주변 국가한테 피해를 주는 게 종특인가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기오염의 주범이 중국이라는 증거를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 1월 28일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사상 최초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미세먼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 지역의 산둥성, 산시성, 베이징, 허베이성 등에서 날라온 미세먼지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만 진행된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유엔, 나사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중국의 미세먼지가 여기 한반도까지 내려오는 걸까요? 제가 아까 분석 자료를 말하면서 산둥성, 산시성, 베이징, 허베이성 등에서 날라온 미세먼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공업지대입니다. 자, 이건 중국의 공업지대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보시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공업지대가 펼쳐져 있는 게 보이죠? 여기 바로 오른쪽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서풍이라도 부는 순간 이 미세먼지가 전부 한반도로 갈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그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파란 하늘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건 솔직히 저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숨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중국에 제대로 따지고 확답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안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게끔 규제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